여러분의 벌써 안녕하세요입니다. 매끄러운 진행을 맡게 된 MC 민성이라고 합니다. 나란 뭐예요? 민성 씨 읽어주세요. 네. 스탬들을 가장 잘 챙기는 멤버는? 저희가 봤을 땐 혜경이가 좀 잘 챙겨준 것 같아요. 아, 저요? 네. 네, 저도 제가 지켜본 결과 되게 좀 무뚝뚝하지만 세심한 그런 배려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맞아요. 네. 일단 저는 또 제가 아닐까 싶네요. 아니요? 아닐까 싶어요.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아시게 되고 정말 뻔뻔해요. 챙기는 게 아니고 찾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회장님! 물좀 주세요. 이렇게 잘 찾죠. 찾죠. 자, 넘어가볼까요? 답변이 있어요. 이게 스태프들이 답을 미리 해놓으세요. 답변 본다고요. 아, 알겠어요. 오, 나일로 평균 커밍. 그치, 맞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이게 자기 멤버죠. 감사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민성,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착각이에요. 예의 없어요. 이렇게 저를 모험하시지 말아주세요. 마일로 상대의 기분이나 분위기 잘 캐치하라. 제가 예리합니다. 네. 평경이 진도 잘 들어주고 모두 모든 솔선수범. 뭐라고? 모든 솔선수범. 형 가운데 앉아주시면 안 돼요? 잘하고 있어요. 정이 많고 네 다정다카. 글도 정이 많고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네, 다음 질문. 아니 민성 형이 점점 넘길 때마다 삐져가는 것 같아요. 점점 안 좋아. 점점이 안 좋아. 정답 본인이 MC인데 정답이 안 나오고. 네, 뛰어주는데 계속 정답이 안 나오고. 자, 다음 질문. 방송용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가 가장 다른 멤버는? 이거 민성이지. 이게 민성이네. 한경인 것 같아. 저는 민성이요. 왜냐면 방송에서는 좀 네. 되게 과묵하고 그런데 네. 그 실제는 되게 말도 되게 많고. 아니야, 맞아. 형이야. 형이가 형이 막 우리한테 막 엄청 막 방송에서는 방송에서 봐봐. 근데 이게 스태프들이 보는 거니까 또 아 그러네. 저는 흥경이 형일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까요? 네, 장난 보세요. 나단 민성이 몰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한창 스태프분들이랑 누가 하시는 거예요? 만장일치라고 나와요. 만장일치. 정확히 찍으셨네요. 카페이저님이 묻는다. 뭘 물으실까요? 숙소에서 가장 시끄러운 멤버는? 가장 시끄러운 멤버. 여기 이렇게 내 오른쪽으로 윤성이 빼고 다 있는데 다 시끄러워 여기. 윤성이는 저 얼마나 좋아하는데? 저 수관이 왜 이렇게 조용해요? 어? 아, 너가 너무 시끄러웠어. 좀 해요. 아, 너가 너무 시끄러웠어. 근데 지금 되게 윤성이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거에서 지금 옆에서 굉장히 아빠 미소를 이렇게 뿌듯하고 뒤에 스태프분들도 다 웃고 계세요. 제 숙소에서 가장 시끄러운 멤버는? 방금 말했잖아.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하게 할까요? 오, 지목까지? 네, 지목까지. 지목포. 하나 둘 셋 마일로. 나는 내 딸 시키려고 근데 비슷해. 그럼 답변을 뭐라고 하나? 민성 잘 듣다 보면 애초부터 가만히 있지 못해. 내가 알았어. 조력자에게 묻는다. 연습생 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 가장 용든 멤버는? 형민이 아니야? 왜요? 또 두 번째 퀘스천. 얘는 천상 연예인이다. 하이 멤버는? 일단 용된 멤버 한번 찍어볼까요, 여러분? 잠깐만, 용된 멤버 한번 생각해. 고민해 보자. 나 딱 다 말 것 같은데? 왜 나는 난 용된 건 형경인데? 근데 형경이 연습 처음 들어왔을 때 완전 그냥 진짜 너무 그렇네. 진짜. 너 축구 잘하는 거 어깨 축구. 코치지. 아 근데 지금 어깨 제일 나온 거야, 진짜 저희 멤버들. 축구해가. 지금 완전 웃었잖아. 맨날 카라트 입고 반바지 입고. 아 형 중국이야. 용된 멤버 한번 찍어볼까요, 여러분? 네. 봐봐니까. 좋아요. 하나, 둘, 셋. 저는 강민. 나도 강민. 전 좋아할게요.
오케이. 근데 나 형경일 것 같은데? 그 다음 얘는 천상 연예인이다 하는 멤버는? 하나. 나 이거 이건 다 마음이야. 어, 네. 하나, 둘, 셋. 하이. 나야. 연예인이죠. 그냥 진짜 뭔가 또 어떤 뜻이죠? 그냥 연예인이랑 그 직업 자체가 되게 뭔가 좀 활달해야 되고 그런데 이 친구가 되게 로비의 친목 아니거든요. 다른 그룹들이랑도 이렇게 잘 친해지고 나도 안 가리고 그런 거 보면 아, 그 친구들 좋아요 지금. 친구들 좋아서. 볼까요 형? 안돼 봐봐 이거 봐 형이 맞다니까. 형경 용변 멤버 처음 봤을 때 까맣고 말라서 눈이 예쁜 꽃사슴이었던 A였는데 지금은 10cm나 훌쩍 큰 부럽다. 남자가 돼. 10cm 크면 다 남자 되나요? 10cm 크면 이제 남자가 돼. 남자가 돼. 아, 그럼 남자가 돼. 아, 그래. 아, 홍경이 처음 들었을 때 그래. 좋아, 내가. 그 다음에 이런 천상 연예인 카이. 분명 얘는 안다. 설레는 포인트.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여자를 많이 만나봤다는 뜻인가요? 여심을 잘 녹이죠. 아, 네. 설레는 포인트는 뭐죠? 그러니까 여심을 녹이는 포인트. 아, 설레는 포인트. 여자들이 설레는 포인트. 뭐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야, 나도 좀 알려주면. 눈 마주치고 덧니발사. 덧니발사.